리더십과 영적 방해 책 *Understanding Spiritual Distraction*은 영적 방해에 대한 이해와 영적 공격을 극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체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있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해.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도희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 마약 중독을 치유하신 하나님. 엘로우즈 내가 23살쯤 되었을 때부터 마약 중독에 시달렸다. 나는 어머니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살았는데, 일을 하면서 파엑스픽 기술 학교에 다녔다. 처음엔 살을 빼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할때 마약을 하러 나갔는데, 숙제를 다 끝마치기 위해서 목요일 밤에 학교를 마치면 일요일 아침까지, 주말에는 줄곧 마약을 했다. 그때까지도 마약을 하는 것이 내가 숙제를 하는데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영적인 방해가 되어 나의 삶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역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내가 살이 빠진 것을 기뻐하며 나를 칭찬했다. 그것도 내가 마약을 끊지 않았던 이유였다. 나는 늘 비만이 문제였는데 마약을 하자 살이 빠져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리고 마약을 하지 않을 때는 더욱 외로웠다. 2003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13살 때부터 날마다 마약을 했다고 한다. 그를 만나자 나도 마약에 깊이 빠지게 되어 매일 마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싫어졌고 곧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면서부터 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엄마 집에서 나와 내가 살 곳을 정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8개월 후, 나와 남자친구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엄마 집 근처의 여인숙 같은 곳에서 간신히 생활을 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다시 조금 생기면 잠시 나와서 살았다가를 반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약에 취하고 싶어서 엄마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진 않았다. 나는 내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는 노숙자가 되리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런 삶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워서 우리가 묵었던 모든 숙소에서 늘 쫓겨났다. 이쯤 되자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 마귀가 내 삶을 장악했다. 엄마는 세금 공제를 받은 돈으로 내가 남자친구와 살 만한 곳을 찾아주셨다. 하지만 우리는 마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마약이었다. 하루를 마약에 취해 있으면 24시간 동안 나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몇 시간씩 바라보았다. 내 눈과 얼굴과 몸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고함을 치곤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네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겁에 질렸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살 수는 없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 마약에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약에 취해서 사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울었다. 얼마 후, 내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하이오에 갈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며 짐을 많이 챙기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는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내 가족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마약을 중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것 같다며 콜로라도로 다시 돌아오려면 마약을 끊고 직장도 잡고 차도 사야 하며 살 집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들은 내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그 당시 나는 남자친구와 다투면 항상 동생에게 전화해서 울며 싸운 얘기를 하곤 했었다. 그곳에서 나는 직장도 잡고 차도 사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마약 대신 술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는 게더 이상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저는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두달 정도가 지났을 때 나는 임신을 했으며, 술도 끊고, 마약도 5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 임신 중에도 어려운 일들은 많았지만 마음이 평안했다. 나를 임신하게 한 남자는 나와 태중의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낙태를 하길 원했다. 내가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하자 그는 나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난 지 어느덧 9년이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기르게 된 후로는 과거의 어둡고 외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마약을 하며 노숙자로 살았던 3년 동안에도 나를 지켜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하게 하신 적이 없으며 다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악한 영에게서도 나를 구해 주셨으며 내게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내 삶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다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나는 곤경에 빠지거나 영적인 방해를 받을 때면 외친다.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야.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보다 강하시며 크시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큰 회방을 받지만 마약 중독에서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낸다. 내가 마약 중독자였을 때 나는 마약에 취해서 마음이 몹시 상해 있으면서도 나를 이러한 삶에서 건져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약을 하기 전에도 마약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마약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 주셨으며 다시 빛 가운데로 그리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마약을 해서 살을 뺀다는 것은 무지한 짓이다. 마약은 몸의 지방을 빼는 대신 근육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정신에 악한 것들을 가져와서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마약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하며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 나는 나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와 많이 싸웠다. 그때는 그러한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살을 빼겠다고 마약을 하며 어둡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살을 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몸무게가 약 20파운드 가량 줄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아들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살을 빼려고 마약을 하는 이들에게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으로 체력을 보강하며 건강하게 살을 빼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 내게 들리는 음성을 분별하게 됨. 다니엘 챗든. 나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리고 일곱 살 때쯤에 구원을 받았으며 어와나 모임에 다녔었다. 어와나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주일 학교부터 학생부까지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함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게임도 하며 즐겁게 하나님에 관해 배운다. 부모님은 내가 열살때 별거를 하셨는데 그때 엄마와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로 이사를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영적생활에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파티를 하며 여자친구, 마약, 그리고 술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도 출석하며 기도도 했다. 나는 그러한 이중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리낌이 없었으며, 그러한 삶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어떤 음성을 마음으로부터 들었다. 뉴올리언스로 이사를 한 후에는, 2년간 마약에 깊이 빠져서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나는 그곳 구치소를 서너 번 정도 드나들었고, 나중에는 앙골라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출감에서는 다시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약을 끊고 마귀를 물리치게 되었다. 하지만 점점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기 시작했다. 계속 파티를 하며 방탕하게 지내면서도 내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적 방해를 이기지 못하여 술에 빠지게 되었으며, 직장도 집도 다 잃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에 시달렸으며, 다시 교도소를 떠돌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다. 한 6개월 전 나는 아름다운 한 여성에게 청혼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셋 있는 데다.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그녀와 결혼할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녀는 나의 전부였다.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를 행복하고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었다. 어느덧 그녀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체포되었다. 어쩌면 그날이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교도소에 와서 세 권의 책을 읽었다. 꿈과 해석, 우울증과 영적 치유의 길, 그리고 네 가지 음성. 이 책들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주었다. 내가 듣는 음성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정돈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다. 마귀는 나에게 온갖 말을 다 해왔지만 나는 책네 가지 음성을 읽으며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꿈과 해석, 책을 읽으며 내가 꾸는 꿈을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꿈을 해석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꿈의 의미를 알아가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꾼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만일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신앙 서적들을 읽으려고 한다. 앞으로 61일간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다.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내 약혼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아마도 그 일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 내가 교도소에 온지 열흘이 되었을 때내 동생이 그 일을 목격하고 내게 알려 주었다. 너무나 실망이 되어 그것이 다시 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음이 없었다. 내가 교도소에 온 것은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만일 내가 그녀와 아직까지도 연루되어 있었다면 나는 어쩌면 더큰 잘못을 저질러 큰 형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그녀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녀가 잘 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이제 내 마음은 내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내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셨으며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중 하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신다. 앞으로는 영적 방해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남은 삶을 보낼 것이다. 나의 결단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 집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세요. 과거의 약혼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녀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비록 많은 영적인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전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내가 되었다. 예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게 안해도 주실 것이다.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 영적 치유 제니퍼 내가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온지석 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이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빨갛고 깊은 눈을 가진 어떤 시커먼 영들을 보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영들은 더 자주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무서워서 성경 읽기를 멈추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도소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은 내게 믿음을 가져야 함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뒤로 그 마귀들은 사라졌다. 어느 날 나는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 안 좋은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가 났다. 하지만 성경을 붙잡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마치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성경을 열었는데 요나서 2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진정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느꼈다. 나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마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는 어릴 적에 악마의 놀이터라는 놀이를 하며 컸다. 그런데 내가 막상 하나님을 알기 원하자, 나를 어릴 적부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영들이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방해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그 영들은 공격을 멈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요나서 이장을 보여주셨으며 나는 그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영이나 영적인 물체를 본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성경을 읽을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시편을 하루에 두 장씩 읽을 것을 권하며 믿음이 식어간다고 느껴지면 요나서 2장을 읽기를 권면한다. 7.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크리스토퍼 딘 나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로 섬기시는 교회였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새로워지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때 나는 13살이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었을까? 전혀 아니었다. 나는 다시 깡패로 살았고 마약도 했다. 하나님은 내가 실연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 내 앞에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나에게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나는 열다섯 살 때까지 소년원을 드나들었으며 판사는 내게 인년형을 주었다. 17살에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성경 말씀을 배워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계속 연단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 데까지 갔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떠나자 나는 전보다 더 마약과 술에 찌들게 되었다. 나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마음은 너무나 상심이 되어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나는 죽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올해 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울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내게 자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어떤 일을 계획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을 시작하기로 한 전날 밤, 나는 술에 취해서 밖에 나갔다. 그리고 두 가지의 범죄로 인해 다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 나는 슬프거나 화가 나지를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안심되고, 이제서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감사했다. 하나님은 자수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자 당신께서 직접 진실을 밝히신 것이다. 나의 인생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마음의 상처와 마약으로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나의 첫 아이를 낳은 여자친구를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그녀는 그동안으로 충분했으며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던 적이 많았었다. 내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교도소에 왔을 때 나는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에 의무실에 가야 했다. 전화 연락을 할 사람도 하나 없었다. 사흘쯤 지났을 때 휴게실에 나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신앙서적 같아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리키 라마라는 제소자의 간증집, 멀고도 험한 길의 회상집이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마치 어린아이 같이 흐느껴 울었다. 간증을 쓴 리키는 27살의 나이에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의 간증집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어느 날 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살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만을 주님께 구합니다. 내게는 그 기도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현재 교도소에 다섯 달째 머물고 있으며, 10년에서 32년 형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셔서, 내게 8년 동안 교도소 밖의 시설에서 복역하도록 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로서 살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교도소 밖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교도소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내가 선한 사람이며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으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안다. 이곳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나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저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 이 말씀은 내게 큰 평안을 준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이제까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또한, 교도소 밖에서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8. 영적 방해와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 제이목사 나는 11년째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뜨러뜨리는 여러 종류의 영적 방해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문제, 대중매체, 교만, 죄책감, 불안감, 성적인 유혹, 주위 사람들의 지도력에서 오는 갈등,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이 내가 경험해 온 것이다. 먼저 재정 내게는 가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막상 생활비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데 기도가 집중되어 기도의 초점도 흐려진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다행히 현재는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방해도 덜 받고 있다. 대중매체. 인터넷이나 여러 종류의 정보망이 너무나 많다 보니 시간을 잘 관리하기가 힘들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기가 어렵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나 TV를 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 게다가 TV나 영화에서 본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교만. 사역 가운데 성취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나의 사역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줄 때 마음이 흐뭇하다. 그것은 아마도 유명해지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고 싶은 내면의 욕구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가를 기대할 때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 죄책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도 기억하지 못한 채, 나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면에 마음이 집중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불안감.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말을 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그것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때로는 실수를 할까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다. 설교도 잘 하고 싶은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마음이 지친다. 성적인 유혹 여자에게 마음이 현혹되는 것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 나는 내가 그 면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유혹이 올 때면 나는 내 안에 뭔가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싸움과 유혹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지도력. 나의 상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창의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치 않으므로 사역이 활성화되는 데 지장을 주면. 그것이 내게는 영적인 방해가 된다. 그럴 때면 상관이 시키는 일 안에서 해야 할일 정도만 할 뿐, 나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특히 사람마다 각기 다른 영적인 지도력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지도력을 비난하는 것은 생산적이지가 못하다. 과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신다.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는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나에게 큰 힘이 된다. 9. 영적 전쟁과 영적 방해 조나단 아나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를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굳건해짐을 느낀다. 나는 이제까지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이 내게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다시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7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제까지 나는 늘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 얼마 전에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늑대 마귀와 힘겹게 싸우는 꿈을 꾸었다. 다행히 싸움에서 이길 순 있었지만 그 늑대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나의 신앙 여정이 순탄치 많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있다. 주님이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 나는 교도소 친구인 크리스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다. 나는 그와 의형제처럼 지낸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함께 장기를 두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함께 웃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 하루는 누군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깬 적이 있다. 그것은 천사가 찬양을 하는 소리였다. 나는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한 노래를. 이 찬양을 세번더 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러났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며칠 뒤 부활절이 되었다. 그날은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가족들이 그리워서 마음이 가라앉았다. 엄마가 부활절 카드를 보내주셔서 명절 기분을 내려고 했지만 힘든 하루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소자 한 명이 자살했다. 우리가 모두 감방 안에 있어야 하는 12시에서 3시 사이에 내방 근처에 한제소자가 그가 목을 매 자살을 하여 이미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사람을 불렀다. 다행히 한 교도관이 달려왔으며 우리는 다시 감방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겁에 질린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진정해. 곧 수습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교도관들의 기분을 거슬렀으며 교도관들 또한 그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다시 교도관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는 방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며칠 후 그들은 자살을 한 사람이 있으면 방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를 각각 다른 방으로 갈라놓았다. 나의 경우. 영적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배워야 했다. 자살이 일어난 후 나는 주님께 울며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날 교도관은 나를 사탄을 숭배하는 제소자 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렇게 그들은 나와 크리스천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졌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방을 옮기고 전보다 훨씬 더 심한 영적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사탄을 숭배하던 그 제소자 역시 내가 그 방으로 옮겨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왜 교도관들에게 우리는 믿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소?라고 물었다. 나는 교도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갈등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사탄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게 "나는 천사를 믿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신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내게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긴 시편 23장 4절 말씀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악령의 실재가 느껴져서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조직 폭력단에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도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과 그 분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말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떤 영적 공격이 느껴졌다. 그것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느껴졌다. 내가 그에게 덤벼들어 그를 때리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환상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더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의 여자 친구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엄마는 그녀에게 몰래 어떤 주사를 맞게 했으며 병원에서 돌아오자 아이는 유산이 되었다. 나는 아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유산이 된 아기를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일 이후로 나는 분노 장애가 생겼으며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힘들어 하게 되었다. 교도소 생활도 그런 면에서 내겐 힘들었다. 나는 분노를 절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레슬링 코치여서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레슬링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쉽게 분노하며 싸움에 휘말리곤 했다. 내가 분노를 잠재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부드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기도했지만 나는 마치 마귀가 내게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 나를 공격했다. 나는,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가 숭배한다는 마귀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이 마귀야. 너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 그림을 저주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저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간구했다. 그가 어떤 것을 믿던 그는 나의 적이 아니며 마귀가 나의 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었고, 그 방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달리느라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자 나는 지쳐버렸다. 그와 계속 한 방에서 지내면 더 이상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도소 목사님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제소자의 방으로 옮겨졌다. 그러자 영적 공격이 멈췄다.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노를 끝까지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10. 금전 문제와 영적 방해. 저스틴 M. 프로나 나는 1년 동안 비영리 단체의 일원이었다. 나는 단순히 일을 돕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정부의 단체의장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재정 담당자에서 다른 지역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과 임원단에서 많은 영적 방해를 받았다. 게다가 큰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쉬고 싶은 마음에 얼마간 집에 가 있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 어머니는 복잡한 일로 인해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였다. 집에 갔을 때 엄마의 상태는 내가 전혀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엉치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독방에 살고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일단 내가 맡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금을 좀 사용하여 엄마를 도와드렸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에서 내 것도 아닌 남의 돈을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마약과 도박 등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몇달 동안 교도소를 떠돌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도소 목사이신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분의 부탁으로 책을 교정하게 되었다. 나는 내게 역사해 주시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맥도널드 목사님은 내게 리더십과 영적 방해라는 책을 교정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다. 그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었다. 그 책을 교정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어떻게 그러한 난관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특별히 나는 그 책의 제3장 영희 맥도날드 목사의 간증이 나오는 부분을 교정할 때 유난히 많은 영적 공격을 당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방해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책 리더십과 영적 방해는 내가 예수님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나님과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에 참 감사하다. 우리 각자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난번 수술로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돼서 나와 함께 춤을 출 준비까지 되었다고 말했다. 나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1. 영적 방해의 폭풍을 지나고 지 목사 나는 24년간 목회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만일 이러한 삶이 아니라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내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의미심장하다. 나는 30년간 나의 부르심, 즉, 목사가 되는 것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나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했을까?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면이었다. 그래도 방해를 받을 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격려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없었다. 내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던 초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엄마의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녀 양육은 사역에 많은 방해가 되었다. 물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썼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묻는 남편의 질문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때 그러한 질문은 방해가 되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다. 어제는 그가 내게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혼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나를 깎아 내리는 투로 물었다. 여 목사로서 가정을 지키며, 여러 해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내게 더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가족과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는 것은 내게 너무나 벅차다. 그 밖에 어떤 영적 방해가 있을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영적인 방해가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나 교회의 관심사에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할 경우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시간과 힘의 손실을 준다 그리고 사역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 게다가 기도에 집중하며 문제를 분별력 있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의 필요에 다 응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간혹 교인들은 내가 사람들이나 교회의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 첫해에 내가 알게 된 것은 그곳의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 간의 갈등이 바로 내가 부임하기 전 교회를 섬기던 목사에게서 기인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악했으며 끔찍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런 곳으로 부르셨을까 의아해했다. 더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늘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에 반해. 그 교회에서는 기도조차 하고 싶지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아니면 어디 휴가를 가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품은 채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때는 그들이 나의 교회 행사 준비를 비웃었다.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른 교인들이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권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러한 그들의 존재는 담임목사인 내게 너무나 큰 장벽이었다. 그들은 내게 자기들은 크리스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상식적으로 볼때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교인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그때 당시 내 사람의 지도자가 나를 강력하게 공격하며 내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말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나는 비기독교인인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인들은 나를 회피하기 시작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금액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네 사람은 나의 뒷조사를 반복적으로 했고, 나에 관한 진실을 밝혀서 나를 파멸시키겠다며 협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서 어떤 비리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 대한 거짓되고 좋지 않은 내용을 글로 써서 교인들로 하여금 감리사에게 거짓을 전달하게 했다. 나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할까봐 우려가 되어 두달 가량 그러한 영적 공격에 대해 기도하며 인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다. 계속된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으로 교회와 몇몇 지도자들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그리고 법률 전문인의 조언을 받으며 앞으로는 법률 전문인의 참석이 없이는 어떤 교회 회의도 열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입장을 조용히 밝혔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압력을 가한 후에야 공격은 멈췄다. 그네 사람의 지도자도 자신들의 의지로 교회를 떠났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른 지도자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결국 교인들은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를 이해하고 내게 사과를 했다. 한 지도자는 내게 말했다. 이제까지 참고 견뎠다니 목사님은 참 특별한 여성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을 이전의 목사님보다 더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찍 물러나셨죠. 그렇게 극심한 갈등과 영적 공격을 받으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심한 공격을 받게 되니 막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마치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위로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나는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과 끝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은 그분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실상은 그렇게 나를 참수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겪으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목사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와 믿음의 통역자들 그리고 목사인 친구들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막상 내가 교회와 문제가 생기자 목회자 친구들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혼란과 비탄에 빠져있던 시기에 나를 위로해 준 친구들은 교회 밖에서 만난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교회라는 곳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세상 문화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며 내가 다시 목사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아파하는 동안 나는 설교를 할때 나의 의심에 대해서 솔직했으며. 교인 수는 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러한 의심을 했었으며 목사도 그러한 믿음 상태를 경험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어려울 때에도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한 노력은 내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해 주었으며 설교 문학을 접하게 해 주었다. 더불어 사역자로서의 돌봄과 탈진 상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을 알아 나가고 전국의 대형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나는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은 내게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또한 나를 이해해 주신 감리사님의 인내심에 감사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 나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불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도대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나의 분명한 부르심 때문에 사역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겪었던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는 연단의 과정이었다. 예수님께 늘 집중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일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조차도 영적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방해 속에서도 24년간 사역을 하는 축복을 누리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의 만족을 느낀다. 나는 예수님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나는 폭풍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안다. 12. 마약 중독에서 구원을 받다. 니키 블리. 그때에는 정말 황홀하다.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삶의 가치를 모르는 채 근심하면서 그래도 웃고 있다. 그때에는 정말 황홀하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를 끌어들였지. 한번 붙잡히면 나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나의 웃음이 무의미했음을 곧 알게 될 텐데,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니 웃음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내 삶을 집어 삼킬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둘러싸여 앞으로 나갈 힘도 싸울 힘도 없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마저 없어졌는데, 마약을 시작함이 곧 사망의 시작이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그것은 나를 속이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다. 마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빛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아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 그는 생명을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되찾아 주신다. 나와 함께 길을 가주실 아버지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 검기만 했던 과거가 투명한 백색으로 변한다.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빛. 나는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셨다. 나를 다시 일는 하나님의 말씀. 미소, 웃음, 진정한 행복은 그 애교로부터 오는 것. 나의 삶은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라. 그가 제안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거절하라. 그를 쫓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품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길을 걷자. 마귀의 분냄과 시기를 보게 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으리. 한 번뿐인 삶. 선택과 기회는 내게 주어진 것. 지옥은 불이 끌어오르고, 천국은 행복한 춤을 추는 곳. 묵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기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볼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